이게 생각보다 처벌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소년의 경우에도 드물지만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자녀의 청소년 범죄, 그 중에서도 이 아동성 착취물 관련해서 경찰에 소환 연락 받으시고 저희 로펌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착취물 중에서도 소지, 시청, 구매 혐의로 경찰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조문을 보시면요. 이 성착취물이 뭐냐. 아동 청소년, 즉 미성년자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등장인물이 나와서 어떤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이 촬영된 것이 아동 성착취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온 게 디스코드의 특정 방에서 미성년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돈을 주고 아이가 구매하는 케이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업로드한 업로더를 먼저 잡았고요. 지금은 그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링크를 돈을 주고 산 친구들을 소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운받거나 혹은 링크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 성인도 있지만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나이든 성인보다는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음란물을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미성년자 성착취물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모른 채로 이제 다운을 받거나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경찰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대요. 아유, 애 어리고 소년이니까 그냥 기소율에 끝날 거다,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소년 재판으로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착취물 소지고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성착취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잖아요. N번방 사건이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소년이고 초범인 경우에도 소년 재판도 회부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통 아이들이 트위터에 가서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아니면 디스코드 뭐 특정한 방에 가서 돈을 주거나 문상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처음부터 경찰에 일단 와서 조사 받으세요 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경찰이 아예 아무런 연락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으로 다짜고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아이 핸드폰 압수하고 또 집에 있는 PC에서 아이가 혹시 또 다른 영상물, 성착취물들을 소지하거나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장에는 처음에 이제 특정됐던 이 트위터 하나의 영상으로 시작됐다가 PC를 뒤지고 핸드폰을 뒤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이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죄가 불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의자, 즉 이 아동의 부모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경찰이 출석하세요 라고 아이한테 소환 연락을 하거나 아이 영장을 가지고 이 집에 와서 바로 압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찰이 가서 조사 받자라고 얘기하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다운받거나 시청한 지 한참 지나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봤던 것 중에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떤 게 미성년자라고 하는 건지를 아이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서 끌려갔죠. 거기서 막 긴장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네네네네네 그냥 다 자백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영상을 다운받은 게 기억이 나? 나 기억이 안 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면 경찰관분한테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실 수 있냐. 아이도 이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는데 영상이 아이가 본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경찰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자백을 하진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검찰에 가게 되면 검사는 몇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총 세 가지의 처분을 검사할 수 있는데요. 외장하드를 보니까 막 수백 개가 나오고 너무 많아. 한 번뿐인 조사를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받는 게 좋다는 거죠.